아직까지 왜 이래? 내가 뭘? 저 여자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우리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저 여자 애초에 너하고 현석 결혼시킬 마음 없는 여자야. 아니야. 그냥 화나서 저러시는 거야. 엄마도 생각해봐. 성준 오빠가 나 같은 조건 여자라면 싫다며. 근데 아줌마가 나 받아들이는 거 쉽겠어? 그래도 난 저렇게까지는 안 해. 정인아, 제발 마음 돌려. 한세 놔두고 왜 저런 집에 가려고 그래? 로맨틱? 사랑? 다 필요 없어. 결혼은 현실이야, 이 바보야. 엄마, 엄마 나 위해서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돼? 참으라고 했잖아. 근데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예단 쪽지 받은 거 내놔봐.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어떻게 줘. 그래, 정현수 아니면 안 되겠으면 해가지고 가. 나도 너 그냥 못 보내. 내놔. 그 정도 돈은 나한테도 있어. 무슨 돈? 있어. 있으니까 줘봐. 얼마나 대단한 걸 원하나 좀 보게. 앞에 줘. 혹시 현수 오빠한테 돈 받았어? 받았어? 아, 그래. 자기 엄마 성질 알아서 그런지 가져왔더라. 아니, 내 성질이 없대서 그래요? 아니 그래 놓고도 어떻게 아파트 사달라는 소리가 나. 정인아, 이래도 되는 거냐? 우와, 아니 이게 그 집에 다 들어가요?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이걸 다 해오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럴 거면서 허락은 왜 했어요? 아니,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럼 이런 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요? 아니, 앉아라. 다 일어나. 가자. 아빠. 정인아, 아저씨. 아버지. 아까 너도. 야. 저건 못들 해. 가자고. 난 처음부터 그 집하고 사는 날 마음 없었다고요. 왜 이래 좀 많이 알아보는 거야. 잠시만요. 언니, 오빠. 할아버지, 잠시만요. 언니. 아버님. 이게 그러니까요. 가자. 아버지, 아유. 안쪽에, 아버님. 자요. 넣고 다니기 부담스러우니까 가져가요. 뭐예요? 정인이 반지값이요. 이건 강현수 씨만 당당하게 사랑하면 다야. 나도 사랑을 하든지 헤어지든지 당당하고 싶어요, 정인이한테. 근데 대체 갑자기 왜 허락했어? 집까지 포기하면서? 그 얘기는 안 할래. 왜? 해봐. 안 해. 너 그 얘기 들으면 화낼지 몰라. 아이, 화 안 낼게. 약속. 어? 해봐, 뭔데. 어? 해봐봐. 현수 그 자식이 아빠인 나보다 널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 어? 넌 이 아빠한테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솔직히 나는 내가 가진 거 전부 너한테 준 적이 없어. 근데 현수는 너한테 다 주는 것 같더라. 만 원 있으면 만 원 주고, 백만 원 있으면 백만 원 주고. 아, 뭐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뭐 마음이든 시간이든 다 주는 것 같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런 게 사랑이라고.
일 때문이라면 전 괜찮은데. 괜찮기는. 옆에서 보는 나도 마음이 안 좋던데. 정인아. 네. 전에 내가 네 별이라고 한 말 정말이지? 그럼요. 저도 언제나 아저씨 별 대드린다고 한 거 진짜예요. 그러면 내 말이면 다 들어준다 그거지? 네. 야, 그러면 너네 그 결혼 미루지 말고 빨리 해라. 네? 네? 별이라며. 아, 그렇긴 한데 지금 저희 집 사정이. 알아. 나 다 아는데. 아저씨. 내 말 다 들어준다며. 무슨 일이세요? 어? 아저씨. 시간이 없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걱정했잖아. 싸웠어? 오빠. 정인아. 아저씨 왔어요. 아저씨 왔어요. 아,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바로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 너 어제 그리고 가서 안 올 줄 알았더니 잘 왔다. 그래야 정인이지. 그래 정인이야. 예, 예, 할아버지, 예비 손주 며느리 밤새 무난 인사 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저 할아버지 식구가 되고 싶습니다. 초록색 추리닝 한 벌만 주세요. 예, 저 너 좀 나 좀 봐. 아, 네, 빨리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예, 너 약혼식 날은 잡아놓고 여기 와서 이러는 거니 지금? 아, 그 일요일 날 떡볶이 가게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뭐? 떡볶이 가게? 정인아. 야, 잘 됐다. 야. 일요일 날 우리 가게도 쉬니까는 잘했어. 가만히 좀 있어봐. 장난하니? 아니, 떡볶이 가게에서 어떻게 약혼식을 해? 에이, 저희 집 사정 아시잖아요. 아,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강씨 가문의 뼈를 묻기로 한 이상 저는 이 가운에 맞춰서 살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너 사람 혼 빼놓고 얼레벌레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나 본데 그렇게는 안 되지. 너 아직 우리 집 사람 아니다. 내가 적어준 예단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아, 그건 저희 언니 오빠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금 1천만 원을 마련해 준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해도 성의 있게 준비할게요. 예! 너 지금 어른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끊어치라!
애미, 너 말 잘했다. 어? 어른말 무시하면 안 되지. 할아버지. 강만복이 이 집 제일 어른이다. 저인이 너 현수애미 해온 대로 똑같이 해오라고. 네? 네? 저 아버지, 이 사람은 시집올 때 아무것도 해온 게 없는데. 아니, 아버지 혹시 그 저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 시끄럽다! 무사. 야, 연수야, 정인아, 너희들이 어쩌거냐? 아, 왜 그랬어? 아, 몰라! 그건 안 되지! 아, 예, 예. 여, 여. 이대로 출근하게? 어? 어? 이제 내 남잔데 예쁘게 하고 다녀야지. 근데 그렇긴 한데 너 좀 이상하다. 내가 뭐? 아니 좀 뭔가 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싫어? 아니 난 예전 정인이 같아서 좋지. 왜 하다 말어? 어? 강현수, 할아버지 말 들어야지. 아이, 어.